멋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식품만 골라 먹는데 살쪄.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것들 중에 오늘 소개하는 음식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네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이온음료. 이온음료는 왠지 운동 전후에 전해질 보충을 위해 마셔줘야 할 것처럼 연상이 되시죠? 광고의 힘이 대단한 걸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온음료에는 단맛을 내기 위한 설탕, 액상과당 등의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색깔 예쁘고 달달한 걸로 500ml 한 병을 마시면 160칼로리, 즉밥반 공기를 먹는 셈이에요. 당류도 40g이나 들어있고요. 5g짜리 큰 각설탕 7개가 넘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다이어트용으로 칼로리를 낮춰서 나온 경우에도 결국은 조금 덜단 설탕물에 전해질을 섞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시 마법의 단짠 조합이네요. 1시간 이상 고강도의 운동을 운동선수들 경기하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서 급속한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껏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한 게 이온음료 단한 병으로 단번에 헛수고 되는 거죠. 게다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다이어트 기간에 설탕물에 나트륨을 섞어서 마시는 격이잖아요. 다이어트 음료 절대 아니에요. 이온음료 대신 물 드세요. 두 번째,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다이어트 하면 많이 드시죠? 판매되는 과일 주스에는 액상과당, 프ructose가 첨가되면서 당류 함량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칼로리도 높아지죠. 그리고 생과일을 그대로 무첨가로 갈아서 만든 주스라도 섬유질이 파괴돼 버려서 포만감도 떨어지고 변비에도 도움이 안 되죠. 게다가 꾹꾹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는 것 자체가 포만감을 더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데, 씹는 단계를 건너뛰고 주스 형태로 마셔버리면 위를 통과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금세 비워진 위에서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마구마구 분비돼서 배가 고파지는 거죠. 과일 주스는 다이어트 음료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때는 너무 달달하고 칼로리 높은 포도 같은 과일보다는 사과, 키위, 수박, 자몽처럼 당분은 낮으면서 섬유질은 풍부한 것들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과당이 왜 프럭토스일까요? 프릇, 즉 과일에 많은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우아하게 한 조각만 먹는 디저트로 즐기는 습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린 과일. 다이어트 간식으로 말린 과일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수분이 빠지면서 당의 함량이 더 높아지고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심지어 설탕이 첨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린 과일도 다이어트 식품은 절대 아니에요. 참고로 말린 바나나는 생바나나보다 그램당 칼로리가 5배나 높아요. 다이어트 샐러드에 말린 과일 토핑은 예쁘긴 하지만 참아주세요. 네 번째, 초밥. 신선한 생선회가 살포시 얹어져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초밥은 다량의 설탕과 소금으로 버무린 밥을 정성스럽게 꼭꼭 눌러서 만들잖아요. 눈으로는 작아 보여도 밥의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초밥 한 피스가 100칼로리가 넘는 것도 많으니까 러프하게 100으로 보면 1인분에 1000칼로리, 밥 3공기가 넘는 칼로리죠. 1000칼로리도 가능해요. 가성비를 따지느라 세트 메뉴를 시켜서 새우튀김, 미니 우동까지 먹어버리면 아이쿠, 한 끼에 간단한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겨버릴 수도 있네요.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의 드레싱 범벅인 화려한 캘리포니아 롤. 캘리포니아 롤은 더더 칼로리 폭탄인 거 알고 계시죠? 김밥도 비슷한 의미로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래놀라. 다이어트 시리얼도 인기가 많죠. 그런데 체중 조절용으로 만들어진 시리얼에도 보통 당류가
1회 제공 양에만 10g 정도가 들어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다이어트 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달달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으니까요. 일단 콘플레이크 종류의 시리얼은 재료를 빻아서 만들면서 섬유소가 파괴돼 버리니까 가장 먼저 비추이고요. 통곡물로 만든다는 면에서 다이어트용으로 인기가 많은 그래놀라. 그래놀라는 꿀이나 시럽으로 재료를 끈적끈적하게 뭉친 다음 기름을 발라 구운 거예요. 원래 시리얼은 미국 요양원에서 일하던 어느 내과 의사가 어르신들의 간편한 아침 영양식으로 우유에 말아서 먹도록 개발한 거래요. 영양식일 수는 있지만 꿀에 버무리면서 당분량이 많아지는 함정이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에요. 무설탕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꿀이나 과당이 들어가거든요. 다이어트 때는 비추예요. 여섯 번째, 단백질 파우더.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 파우더 드시다가 오히려 살쪘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 파우더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식 식단에는 정말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 삶은 달걀을 일일이 챙겨 먹으려니 질리기도 하고요. 단백질의 1일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 70kg인 사람은 다이어트 중에 하루 7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중간 크기 달걀 하나에 7g이 들어있다고 보고 닭가슴살 100g짜리 작은 한 덩어리가 25g 정도로 들어있으니까 하루 달걀 3개, 7, 3, 21칼로리, 닭가슴살 100g짜리 두 덩어리, 25 곱하기 2는 50g. 이니까 본인의 체중이 현재 70kg이라면 하루에 달걀 3개, 닭가슴살 두 덩어리만 드시면 필요한 만큼 다 보충이 돼요. 추가로 파우더로 보충할 필요가 없겠죠? 그치만 체중이 70kg이 넘어가고 근육을 키우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먹는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기에는 너무 많은 달걀과 닭가슴살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 먹고 살쪘어요 하는 분들은 맛있는 쿠엔크 맛 같은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맛있게 만들려고 당류 함량을 높인 파우더를 드신 거죠. 선택하실 때 주의하세요. 단백질 파우더는 종류가 아주 많고 그중엔 살찌우기 용도 있어요. 보통 게이너라고 하죠. 그런 거 드시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게이너. 성분을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삶은 계란도 좋아하고 닭가슴살도 좋아해서 단백질 파우더로 보충하는 날은 거의 없지만 계란이나 닭가슴 또는 스테이크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칼로리, 저탄수, 무지방인 단백질 파우더를 식단에 포함시켜서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단백질 파우더는 살찌기 용이 아니라 게이너가 아니라 다이어트용으로 드실 때는 무조건 맛없는 걸로 고르세요. 일곱 번째, 쌀국수. 보통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삭아삭한 숨이 죽지 않은 생숙주를 푸짐하게 넣어서 먹으니까 왠지 건강식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숨이 죽고 나면 숙주량도 착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고요. 쌀국수도 결국은 국수예요. 하얀 쌀을 가루로 빻아서 국수로 만들어낸 거죠. 스파게티 면보다 쌀국수가 혈당을 높이는 혈당지수 GI가 훨씬 높아요. 게다가 국물에 담아지면서 다량의 나트륨이 면에 묻게 되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은 절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요거트. 저지방 요거트, 무지방 요거트라도 단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당분이 들어가고 무가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도 당이 없는 게 아니죠. 무가당이라도 원료인 우유 자체에는 유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똑같이 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과일 통조림이나 잼이 들어간 요거트도 많죠. 과일 통조림이나 잼이 칼로리 폭탄인 거 알고 계시죠? 가장 건강한 요거트는 집에서 직접 만드는 뻑뻑한 그릭 요거트겠죠.
근데 몸에 나쁜 게더 맛있는 건 맞아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던 요거트 너무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다이어트 중에 요거트가 생각날 때는 묽은 건 대부분 설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뻑뻑하고 당도가 낮은 걸로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 밖에 견과류. 다이어트 중에도 하루 한줌 정도는 챙겨 먹으면 좋죠. 근데 칼로리가 매우 높으니까 소량만 드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루 한 줌만 먹는 게 힘들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그래서 견과류 먹고 살쪘다고요. 그 밖에도 죽, 선식, 드레싱, 소스류 대부분이 다이어트에는 도움 안 되죠. 오늘의 결론. 재료를 갈거나 빻거나 뭉치거나 말리면 일단 다이어트 식품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입니다. 멋짐이 여러분들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멋짐 누름하는 닥터리다.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